여기는 해가 뜨고 있는 강릉입니다. 동해 진짜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아, 지금 시간이 토요일 아침 6시 42분입니다. 아, 6시 42분인데 이 아침 일찍부터 어디를 가냐면은 강릉의 짬뽕 순두부가 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동화가든이라는 곳이 굉장히 더 맛있기로 유명하고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암만 짬뽕 순두부가 좋아도 이 시간에 가는 거 오버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주말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 가서 웨이팅을 해야 그나마 조금 빨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아. 동화가든. 예, 지금 아직 7시도 안 됐거든요. 오픈이 7시인데 예. 벌써 대기번호 7번이요. 그리고 8시 반부터 저 순두부 짬뽕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번호표를 꺾고 한 8시 20분쯤 예, 그쯤 오면 돼요. 1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어야겠네요. 야, 참 짬뽕 순두부 한 그릇 먹으려고. 자, 진짜 대박이다. 아,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좀 세우고 촬영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좀 촬영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혼자 한 그릇 주문해서 하나는 먹고 가고 하나는 이제 2인분 포장해서 지금 저 펜션에서 자고 있는 각시 갖다 주려고요. 네. 아, 좀 두부도 하나 좀 시킬 걸 그랬네. 두부가 되게 맛있어 보여. 아, 두부 하나 시킬 걸. 자,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드디어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시간이에요. 짬뽕 순두부. 아. 아, 두부 반몸. 오, 깻잎하고. 아, 두부 진짜 맛있다. 아. 따끈따끈한 게 진짜 기가 막혀요. 아. 깻잎을 주시는데 두부랑 같이 먹으면 맛있나 봐요. 어우, 진짜 두부 진짜 뜨끈뜨끈하게 기가 막힌데. 아, 좀 칼칼하면서 고기 국물 그 묵직한 느낌이 딱 나면서 거기다 좀 매운 국물에 저 순두부가 딱 섞이니까 아, 아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우, 오징어랑
해모도 좀 적당히 좀 잘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백김치. 좀 얼큰하고 묵직한 국물에 백김치가 만나니까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두부를 좀 따뜻할 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두부. 팬님. 아, 두부 이거. 짬뽕 순두부 두부까지 아우 다 맛있게 한번 비워봤습니다. 다 맛있게 비웠어요. 어. 저 뒤에 지금 사람들 줄 보이세요? 지금 8시 40분이죠 밥 먹고 막 나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저도 맛있게 좀 잘 먹었습니다. 예, 아우 저 좀 긴 기다림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보람이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거 이제 2인분은 포장해가지고 쉬고 있는 우리 각시 가서 이제 조리를 해주도록 하고. 자 저는 이 짬뽕 순두부는 원래 그 먹어봐서 맛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두부는 처음 먹었는데 두부가 또 굉장히 맛있었네. 지금 땀도 좀 나고 칼칼한 것도 먹었더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도 강릉에서 맛있는 한 끼 끝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